오드리의 블링블링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성분 중에서 징크 옥사이드, 산화 아연의 피부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징크 옥사이드, 발음 그대로 읽으면 징크 옥사이드, ZNO가 되고요. 한자어로 된 우리말로 읽으면 산화 아연입니다. 간혹 이 두 개의 단어가 다른 원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원료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징크옥사이드는 산화아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크옥사이드는 분말 형태의 산화된 아연입니다. 자연에서는 홍아연석이라고 해서 빨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소하거나 가열하는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추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료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서는요,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용품 중에서도 고무나 플라스틱, 세라믹, 윤활제, 뭐 또 의약품 접착제, 안료, 그다음에 식품 등 여러 가지 제품의 첨가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화장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 징크 옥사이드에 한정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완전 날씨가 미쳤어요, 여러분. 낮에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아서 뉴스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발라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이 징크 옥사이드가 자외선 차단제의 주요 원료입니다. 징크 옥사이드에 대해서 제가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피부의 수호신. 이유는 자외선 차단도 하고 피부 진정 성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피지 컨트롤 역할도 함께 합니다. 요즘처럼 폭염 경보가 나오고 하는 여름철 잠시라도 햇볕 아래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피부가 타거나 손상되기 쉬운데요. 너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 생살을 지글지글 불에 갖다 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징크 옥사이드는 우리 피부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 즉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와 함께 징크 옥사이드 비밀의 바다로 퐁당 빠져 봅시다. 아이, 시원해. 징크옥사이드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의 주범, 햇볕을 막는 자외선 차단 효과입니다. 징크옥사이드는요, UVA, 자외선 A와 UVB, 자외선 B를 모두 차단하는 브로드 스펙트럼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와 피부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 그리고 산란 해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햇볕에 노출되기 전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 어린 피부를 좀 더 길게 유지해봐요. 함께! 두 번째 효능, 염증은 노노! 피부 진정 효과입니다. 징크옥사이드는요, 피부의 붉은기와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민감한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에 좋은 이유 한 가지 더, 피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제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이 징크옥사이드가 적당히 들어가 있는 로션은 피지 컨트롤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예민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저귀 발진 크림이나 민감한 피부나 피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염증 크림, 또 진정 크림 등에 징크 옥사이드 원료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효능, 메이크업 제품의 감초 역할을 합니다. 징크 옥사이드는 피부에 과도한 유분을 흡수하고 피부를 매트하게 유지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메이크업 파우더, 팩트, 쿠션에도 사용이 되고요. 메이크업 제품에서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외선 차단 역할, 그리고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약간 조절해주는 역할이에요. 보통 산화철이라는 원료를 사용하는데 얘가 이제 붉은 계통이 있거든요. 흰색을 섞어서 약간 우리 그 피부 색깔로 색깔이 좀 진하면 23호, 흰색, 이 징크나 티타늄을 좀 섞어가지고 21호로 만드는 안료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어떤 제품에 함유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외선 차단제, 또 피부 진정제, 베이비 로션, 또는 베이비 크림, 치료용 크림, 메이크업 파우더 팩트, 쿠션, 여드름용 로션, 여드름 앰플, 노세범 파우더 등등등등 정말 많은 제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징크옥사이드 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화장품에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옥사이드는 흰색의 무기 화합물이에요. 자연에서 추출한 광물, 우리가 이제 쉽게 돌가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흰색 가루예요. 그래서 100%짜리는 징크옥사이드가 흰색의 분말 형태입니다. 이 분말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미세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는데요. 화장품 등급의 분말 형태를 화장품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말 형태는요, 천연비누를 만들 때 흰색 색깔을 내는 색소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좀 떴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다가 한번 올려볼까요? 올려보면 이렇게 해보면 그냥 뭐 가루예요. 가루. 요런 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가루를 로션이나 크림 형태에 넣어가지고 바르면은 하얀색 색깔이 살짝 나면서 잘 발리겠죠. 요런 아주 미세한 가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징크옥사이드 수분산, 징크옥사이드 유분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원료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런 돌가루 자체를 화장품에 넣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가루가 날려가지고 그 제조자, 작업자의 호흡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뭉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장품 제형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가루를 물이나 오일에 분산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나온 분산 원료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에 분산시키면 징크옥사이드 가루가 100% 녹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돼서 화장품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물에 희석된다라기보다는 아주 묽은 로션을 만드는 거예요. 유화제 넣고 물 넣고 얘 넣어가지고 묽게 로션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원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로션 형태의 원료가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한 거죠. 오일에 희석된 징크옥사이드는 물보다 더욱더 안정적인 분산이 되는데요. 오일에 들어있을 때는 피부의 밀착력이 좋아서 보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크림 중에서도 WO 제형처럼 껄쭉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잘 지워지지 않은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제품의 화장품 레시피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쫙 달라붙어 있어야 자외선 차단을 잘하니까요. 자, 이게 유분산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액체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줄 흘러내려요. 근데 여기 지금 발라보면은 얘 자체가 로션 같은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로션. 징크 옥사이드 오일 분산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오일 느낌이 쫙 나죠. 그래서 메이크업 제품에 이런 원료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크 옥사이드가 희석된 원료는 그 함량에 따라 분산 방법에 따라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제형에 따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테스트를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징크 옥사이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피부는 어떻다?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민감, 예민 피부인들은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 피부의 일부에 테스트 해보는 거 여기나 여기 해보시고요.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민감인들은 자극이나 발진, 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농도가 낮은 것으로, 또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답답하고 가루가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으로 사용하실 때는 농도를 좀 낮은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얗게 돼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높아도 되는 거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성분 중에 징크옥사이드의 피부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징크옥사이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예전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여드름, 지성인들 피부 고민 많으시죠? 피부 트러블들을 진정하고 잘 케어할 수 있는 로션, 징크 옥사이드 쓰고 예뻐져서 윙크할 수 있는 징크 윙크 로션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크 윙크 로션은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징크 사용하시고 윙크 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뭐 고운이에요 이건 아니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팡팡. 여러분의 댓글이 제가 많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영상과 관련된 화장품 원료는 저 오드리가 운영하는 천연사랑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번 구경하러 오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징크 윙크 로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뻐지는 멘트 함께 할까요? 시작! Change my destiny. 누구는? 나는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였습니다. 블링블링.